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를 죽이고 살아? 막 이게 저게 걱정이 돼서 숨을 죽이고 살잖아. 그런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심호흡을 하자. 세상 만사 다 뭐예요? 잊어버려. 어떻게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도 그 일들이 잘 걱정으로 풀리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예요? 즐기자.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우리 성혜영 씨는 결심을 한것 같아 지금. 응. 그래? 니캉니캉 한번 해보자. 나는 노래 부를 거야. 응? 이제 그런 태도, 저런 태도가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싸우는 태도. 나는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웃고 이제 이거를 누가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자꾸 상황을 변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거는 나의 뭐요?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상태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자는 거. 자. 자,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일란성 쌍둥이 옷도 똑같이 입고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엄마가 사랑해주고 방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근데 건강 상태가 달라. 한 애는 우울증이야. 왜? 저 우울증에 걸린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래서 유전자가 달라진다. 우리에게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대상이야. 그렇죠? 이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뇌파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은 엄마야. 그런데 영적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이게 내 유전자를 지금 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이. 그렇다면 나는 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요? 나는 한순간을 나는 즐길 것이다. 나는 즐긴다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걱정, 근심을 선택한다.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들고 산속을 가서 하나님한테 오늘은 좀 퍼붓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시 부르고 내려오자. 그런 어떤 확실한 선택을 할 때 성령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여자는 아주 심각한 환자예요. 보세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아노렉시아 너버사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저 병을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먹는 거를 거부한대. 안 먹어. 그런데 먹고 그래서 안 먹고 또 안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안 먹는 이유가 여기 나타났어. 이 여자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게 벗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아, 내가 또 살쪘구나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말이 돼, 안 돼? 우리 인간은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각자가 저런 면이 다 있어. 체중 면이 아니래도. 이제 이 여자는 특별히 체중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근데 불교에서 집착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집착이 문제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살찔까봐 왜 그래? 이 여자에게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매야.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 얼굴 외모야. 그래서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잖아.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해. 예. 네. 너무너무 심해.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됐어. 그리고 성형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나라가 없어. 자. 근데, 외모 지상주의들은, 옆에서 우리들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이뻐! 충분히 이뻐! 그런데 그 여자 본인은 뭐요? 안 이쁘다니까? 똑같은 현상이야. 주위 사람들 볼 때, 걔 참 이쁜 얼굴이야. 근데 본인은 뭐요?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조금 높여야 되고, 여기도 조금 깎아내야 되고. 와, 이거, 여기도 깎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겁나대. 뼈를 꽉 깎아내요. 그 제가 우리 친구 성형외과 하는 친구 한 친구가 자기가 어떤 여자 이 턱뼈를 깎아낸 걸 보여주더라고. 저는 소름이 끼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를 다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칼에서 쫙 깎아낸 대. 그럼 여기가 어떻게? 갸름해져.
그런데 깎아내면 뭐예요? 조금 더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깎았다. 뭐 이래가지고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장난이요? 그게 악령의 장난. 그래서 악령은 인간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 내가 이 몸매에 집착하면, 악령은 그 인간, 한 인간이 무엇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준 것도 악령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에, 그래서 항상, 이제 먹는 것도 겁나고 살찔까봐. 그래서 이런 여자들, 먹었다 하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다 하면, 어떻게? 토해야 돼. 안 통하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악령이 몰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예, 너 체중 달아봐. 그럼 체중 달아보니까 36kg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야. 자기는 86kg래. 왜? 거울에 보기는 86kg.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잘못 들어오면 이치와는 상관없이 나의 뭐요? 느낌을 지배하는. 그래가지고, 나의 느낌으로 이치를 왜곡시킨다고. 그러니까, 체중계. 그래서, 체중계 그럼 신품 사오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새로 갈아 넣어가지고 신품 체중계 사오자. 보니까 계속 또 36kg구나. 그러면 이런 여자는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못 민다 그래. 완전히 이게 맛이 간 거야. 아시겠죠? 맛이 가게 할 수도 있어. 뭐가 들어오면. 그렇죠. 악령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이런 면에서는 다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어떤 한 부분, 집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왜? 무조건적 사랑을 행사해.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심한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어? 거부감을. 왜? 그렇죠. 폼 좀 잡으면 뭐예요? 저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 뭐예요? 미성숙 상태라서 저렇게 폼 잡는 게 중요하구나. 막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왜 거부를, 거부감을 가지고, 내 유전자를 꺼가면서, 이러지 뭐예요?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새끼는 내가 못 봐줘. 이러지 말라. 이 세상에는 이런 새끼, 저런 새끼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악령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놈도 많아. 제 자신을 봐도 그래. 한때, 제가 미국에서 돈 막 왕창 벌고 막 벤츠를 두 대나 몰고 댕기고 막 캠핑카도 있고 막 별장도 산에도 별장 있고 사막에도 별장 있고 막 보트도 사고 막 시집 오고 싶어.
예. 네. 그럴 때는 제가 미쳤어. 뭐에 미쳤어? 돈에 미쳤어.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교회에서 동창들 불러다가, 파티를 열고, 이제 뭐, 그래서 술 거나하게 취하면, 제가 무슨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냐고 하면,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어쩌다가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내가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지경이 된다면 나는 안 살 거야. 죽어버리지. 중고차를 어떻게 타고 댕겨? 그때 그 새끼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얘야. 미쳐서 안 미쳤어? 미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미친 상태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인간이 되더라고. 돈이란 건 이게 무섭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돈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뭐 막 부모도 배신하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박세리하고 박세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모범적인 아름다운 부녀사인데 요즘 뭐예요? 그놈 돈 때문에. 예, 이게 참.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꿈이 왜 꾸이는지 이 정도 얘기하면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세요. 박사님. 제가 집에서 악몽만 꾸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첫날 밤부터 꿈을 하나도 안 꾸고 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오니까 왜 이렇게 악몽이 꾸이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탁 왔다. 그러면 악령이 볼 때, 아, 얘가 여기를 드디어 왔구나. 뉴 스타트를 왔구나. 얘는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뭐예요? 높다. 그러면 악령 공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잠 못 자게 해서, 아이고, 뭐, 여기 오니까 잠, 뭐, 악몽만 꾸고 잠도, 그래야 포기하고 뭐요? 짐 싸서 보내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고 이런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꿈,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꼭 기도하고, 또 그런 악몽이 꾸이더라도, 악몽에서 깼을 때 그냥 멍청해 내가 이렇게 악몽을 꾸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악몽 꾸기 싫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로만 어떻게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막아주실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악령들도 사단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 기회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악령 쪽에 사단 쪽에서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얘는 지금 제가 악몽을 주면 그대로 뭐요?
그들도 받아들이고 뭐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 얘는 누구 편이야? 나 사단 편이요. 그럼 하나님 할 말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얘 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얘기하지만 구하라. 두드리라. 이거를 행동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뭐예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악령이 나를 괴롭히면 당하고만 있고 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현실적 문제점이에요. 아직 하나님도 조건적이라면 너는 물러가 사단아 이 새끼야. 응?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을 때 자 이제 상구가 선택했지. 그러니까 쟤는 네 쪽으로 가기를 뭐요? 싫어한다. 쟤는 나 쪽으로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쪽으로 땡겨 올 거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공의라고 그래요. 공평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도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과연 이 하늘의 전쟁,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이것을 밝히는, 그렇죠. 이런 하늘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인간의 전쟁은 옳큰 거력은 뭐만 세면 돼. 힘으로만 해결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악의 사단과의 전쟁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예요? 안 되는 거요. 뭐로? 모든 것을 정당해야 돼. 그것을 공의라고 그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사망을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사망을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선택해 주시고 죽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뭐요? 하나님 조건적으로 나는 이 인간 내가 만든 거야. 그래도 난 인간 이렇게 죄지어도 난 구원할 거야. 그럼 그게 공의 정의로워야 안 정의로워요? 그건 정의롭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의로워야 돼. 끝까지.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 악령이 주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느낌을,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해. 그러나, 무속인들이 꾸는 꿈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데, 무속인들은 어떤 사람이 오늘 자기를 찾아올지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왜 알아요?
찾아오는 사람이나 그 무속인 자신이나 다 뭐요? 한 악령 아래에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아주 이 세속적으로 괴롭혀 놓고 이 무속인을 찾아가도록 악령은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무속인한테는 뭐요? 이런 사람이 너 찾아올 거다 하고 얘기해 주고, 이제 그런 지시를 그 무속인들은 꿈으로도 받아. 그 꿈속에 어젯밤 꿈꾸 보니까, 그러면 그 무속인들은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그런 꿈을 자꾸 원하고, 이래서 짝짝꿍이가, 그래서 어떻게 치는 고스톱? 그래. 네. 그렇지. 무속인과 그 악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예. 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오늘 무속인을 찾아가 보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근데 그래도 무속인들한테 무속인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자 예수 믿는 친구가 따라갔단 말이야. 그 따라간 그 예수 믿는 여자 친구가 진짜로 믿는 친구라면 무속인이 알게 모르게 알아요. 알고 어떻게 해달라 그래. 그렇죠. 점괘가 안 나와. 그 악령 힘을 못 써.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공간에 작동하면. 그래서 나가 주셔야만 되겠다. 이게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런 악령이 주는 꿈은 어떤 그런 그런 깊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영적 장난에 많이 빠져 있어. 왜? 이 우리 민족 자체가 그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 자체가 무속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러잖아. 그 무속 문화에 우리가 쩔어 있어. 왜? 우리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부산에서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왜? 다 구타네, 집집마다. 이 집 끝나면 또 저쪽 집에서 하고. 왜? 집집마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 막, 둥둥둥둥둥 하고. 저는 막 그게 막 진절머리가 났어. 그리고 뭐, 그래, 뭐, 구타고 나면 뭐요? 뭐, 콩나물 하고, 뭐, 생선 대가리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해서 문 밖에 내놓고. 뭐 이런 식의 문화에 우린 쩔어 있었다고. 그런 그 문화는 아직도 뭐예요? 이렇게 컴퓨터 시대에 이렇게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의 그 습관에 깊이 깔려 있어, 무의식에. 그래서 20대 대학생들도 아직도 뭐예요? 무속인들 찾아가고 하죠. 그게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어.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젊은 내가 20대, 20세 대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무속에 자꾸 그 악령들이 무속에 끌리도록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자꾸 따라오면, 이제 악령은 어떤 특별한 꿈을 꾸게 해.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해. 옛날에 돌아가신, 죽은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그런 날은 뭐요? 꼭 꿈에 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 귀신이 뭐요? 귀신이 작동을 시켜. 그러면서 그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되면 이 20살밖에 안 된 이 대학생이 뭐를 믿기 시작해? 꿈을 믿는다는 거야. 이런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게 귀신의 장난인 줄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령들의 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돼. 그리고 그거를 무시해. 무시하면 그 꿈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 그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 귀신들을 많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희빈이 들어왔어. 상간마마를 뭐요? 꼬셨어. 그 상간마마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어떻게 됐어?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장희빈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쥐를 잡아 가지고 피치를 하고 거기다 바늘을 찌르고 이래 가지고 장희빈이 사는 집 뭐요 마루 밑에다가 던져놓고 그년이 병들게 해주세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벌써 2000년, 3000년 된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일체 없어. 그리고 유럽 지방.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벌써 수천 년간 내려온 지방에서는 그게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무속인들을 일반인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무속인들은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은 영적 에너지가 와서 어떤 꿈을 만들어낼 수, 어떤 꿈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귀신의 장난에 불과했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귀신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재수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믿으면 안 돼. 그거는 다 뭐요? 무속적 요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밤에 그런 별로 기분 안 좋은 꿈을 꾸셨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래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야, 너 더 이상 웃기지 마. 나 이제 강의 들었거든. 너한테 안 속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신들, 이런 악령들을 우리 한국말로는 잡신들이 이렇게 잡신들로부터 뭐예요? 해방되는 거야. 더 이상 무속적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이래서 여러분 꿈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부총장님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그 꿈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요? 네. 무슨 꿈? 가방. 자기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책들을 넣어댕기는 가방인데 꿈에 그 가방을 책을 꺼내려고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시커먼 머리카락 뭉치만 있더라고. 여러분, 그 뭐예요? 이때까지는 그 이론, 신학적 무슨 이런 이론만 여기 와서 실제로 뭐예요? 영적 에너지, 사랑은 생명이다. 이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여기서 그 핵심을,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이 다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인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놀랐다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꿈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제는 그 진실을 추구해라. 이론, 학설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상징하게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그분은 여기서 충격을 어떻게, 굉장히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날 수가 있어? 말씀으로? 그거를 모르잖아요.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와, 이게 말씀으로 진짜 낫네? 그 이때까지 나는 뭐예요? 뭐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예요? 너무나 단순해. 무조건적 사랑이었구나. 율법이 아니었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이렇게 생기고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나는 지금부터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그분은 저는 다 알잖아요. 저기 앉으셨는데 보고 막 한 시간 막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이건 새로운 거야. 완전히. 그리고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더니 역시 하나님이 결국 꿈도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면 그런 꿈 얘기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꿈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는 꿈을 꾸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